이번에는 톡톡 치는 톡파원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교육 톡파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경북 교육 톡파원 정서영입니다. 지난주가 스승의 날이었죠.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요. 저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훌륭하시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특별한 선생님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유명 인사인데요. 그럼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저희 과학선생님 최원석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진평중학교 과학교사이자 생활안전부장 최원석입니다. 네, 아침 일찍 나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전에는 힘들었는데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오늘 학생들의 별점 몇 점인가요? 학생들 오늘 10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대복장은 몇 점인가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교복 단정하게 입고 왔으니 당연히 만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종이 쳐서 역사 수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최원석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과학책을 제일 많이 쓰신 선생님이래요. 너희들도 알아? 아니. 그럼 가볼까요? 선생님, 선생님이 책을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 책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이 책을 많이 썼지? 네. 자, 선생님이 쓴 책들이 이렇게 있네요.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일부 책들이 여기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읽어본 책이 있니? 네. 진짜? 과학은 놀이다. 네. 과학은 놀이다. 읽어봤어? 재밌었어? 네. 노는 내용이니까.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바로 과학은 놀이다인데 여러분들이 노는 것들을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단순히 노는 게 놀이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노는 것 속에도 과학이 있으니 우리가 놀이처럼 과학을 공부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고 여러분들이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부를 할 때 놀이처럼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쓰게 되었어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책들 중에 뭐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선생님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영화 속의 과학이 쏙쏙이라는 책인데 외국으로도 팔렸어요. 그럼 몇 권 팔린 거예요? 아마 10만 권 이상 팔렸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알았어, 가자. 진짜요? 진짜요? 진짜. 기다리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와!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순대 떡강정이 나왔는데요. 그거 외에도 맛있는 급식들이 같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선생님의 과학 TMI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있잖아.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 약간 패스트푸드 약간 이런 거. 패스트푸드 좋아. 그럼 패스트푸드는 왜 맛있지? 지방? 그렇지. 지방. 그리고 양념. 양념 속에 단맛, 짠맛. 그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렇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지방이나 단맛이나 짠맛을 좋아해. 이런 게 들어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맛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게 과거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먹어라. 곧 뇌에서 신호를 주고 그게 즐겁다,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야, 대부분 다. 네. 선생님한테 다음 얘기 들었는데 어때? 일단 되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과학이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 선생님이 먹고 보니 과학이네랑 책을 썼는데 그 책 읽은 게 없어? 안 읽어봤어 사실. 그럼 앞으로 읽어봐. 아 예. 과학지식 꼼꼼하는 선생님의 모습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그럼 실제 수업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한번 이번 수업에 참가해보겠습니다. 잘하자. 원래 잘하잖아, 그지? 네. 과학 수업 어땠어? 재밌었어? 원석쌤 수업은 이해하기도 쉽고 재밌게 알려주셔서 재밌었어.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지식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학은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과학을 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 선생님, 천석 선생님의 하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 보면 저도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스승의 날은 지났지만 모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 사랑해요! 유명한 영화 감독인 장항준 감독을 닮으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학교의 유명 인사인 최원석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말투도 굉장히 따뜻하시고요. 생활 속에서 과학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귀가 더 솔깃해지겠어요. 네, 또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책 내용들이 또 좀 인상적이고 재밌을 것 같은 게요. 제목 보니까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이잖아요. 뭐 영화, 패션 이렇게 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과학을 쉽게 공부하길 바라는 선생님 마음이 좀 전해졌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귀한 분을 오늘 톡방 덕분에 잘 만났습니다. 네. 언제 한번 저희에게도 과학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